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 기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팩트를 집중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훈길 정책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 짚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예금보험공사 1층, 거기가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인사청문회 그 준비하는 그 사무실이거든요. 거기에 첫 출근하는 날에 기자들이 모였는데, 제가 금융위 금감원 출입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명가량 모였고요.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치는 기자만 한 50명가량 됐으니까요. 뭐 상당히 그 지금 금융 그 증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는 김병환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가에서도 상당히 좀 놀라움이 많은데, 지금 그동안에 뭐 김주현 위원장도 그렇고 역대 금융위원장의 쭉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금융위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금융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1차관 출신이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후보자로 최종 올랐고요. 사실 뭐 금융위원회 그 예전 고위직 출신들도 거론이 됐는데 다 저 경쟁을 제치고 기재부가 돼서 사실 이제 금융위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놀라는 분위기, 향후 어떻게 될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정무위가 17일 날 이제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22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제 그 위원장이니까 이제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디테일, 그리고 정책이 진행되는 속도, 어떤 방식,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는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스타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지 좀 파악을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우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이제 공직자고요.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하는 공직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프로필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1971년생으로 그 53살. 만약에 그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낙점이 되시면 역대 금융위원장 중에 최연소, 그 70년대생 최연소 그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1958년생, 그리고 행시 25회로 지금 전체 장관급 국무위원 중에 행시 기수가 가장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김병환 후보자가 지금 13살? 그 정도 지금 그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요.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그 관가 안에서도 젊은 후보자라고 요약이 되는데, 저 가장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뭐 격이 없이 소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에피소드 저와 관련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 하나만 빨리 말씀드리면, 작년에 ESG 공시 관련돼서 뭐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회계 업계에서는 원안대로 빨리 ESG 그 공시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고, 산업계에서는 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ESG 공시까지 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서 양측이 이제 충돌되었고, 그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이제 전체 이제 산업계나 경제 전반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협의체의 그 수장이 그때 이제 담당하던 그 수장이 이제 김병환
후보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재부 1차관이었을 때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게 상황이 이런데 ESG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뭐 신중하게 뭐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뭐 미주알 고주알 이제 이걸 뭐 하겠다 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의지를 피력하시거나 뭐 두 부류 중인데 김병환 후보자는 이제 대뜸 얘기하시던 게 최 기자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제 생각을 그 한참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통 고위직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다. 라는 걸 좀 느꼈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그 이해 관계자 아니면 대부분의 기자들하고도 그냥 어떤 현안이 있었을 때 좀 물어보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젊은 그 공직자 젊은 장관으로서 조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장하고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간의 평가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증시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안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나갈지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 증시에서 과연 김병헌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증인데 이 질문 오늘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밤 그러니까 지명되기 전날 밤에 김병헌 후보자랑 통화가 돼가지고요. 이 질문을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병헌 후보자의 말씀이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게 뭐냐면 밸류업 관련돼서 그 하는데 밸류업 활성화 그리고 상속세 완화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 세 가지 과제를 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취지이고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를 해서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저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제 이 김병헌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으로서 세법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사실 뭐 이번에 총괄해서 짜서 지금 지난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했을 때 직접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증시에서 바라는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인사청문회나 향후 그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투세, 상속세 그리고 밸류업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그 김병헌 후보자가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질의응답의 하나도 금투세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세제를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을 고려해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시장에서도 그 지난주에 증권업계 CEO들도 일단 제도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시점을 잡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요. 이게 원안을 일단 시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그 제도 보완을 하자. 내년 1월에 원안 시행이래 가지고요. 이게 충돌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점점 더 그 민주당 입장도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그 22대 국회 이제 초선으로 이제 당선된 이제 뭐 그 임광현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 차장이었고요. 그리고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재부 2차관이었는데요. 이 같은 이제 뭐 상법이 아니라 상속세, 그리고 뭐 밸류업 관련 세제 완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떻게 갈지는 사실 뭐 국회 상황도 같이 봐야 되고요.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투자자들의 어떤 뭐 그 반발의 목소리 아니면 이견 그런 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연말까지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서 금투세는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실 때 소통을 잘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코멘트를 달아 주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그 지난주 수요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신문 1면에 이제 그 목요일자 신문 조간에 그 거의 다 나온 게 밸류업 세제 혜택 3종 세트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3종 세트는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법인세 절감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당 금액 그 배당 어떤 증가 금액에 대해서 저율 분리 과세를 통해서 배당 소득세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저 그 소득세 그 인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및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뭐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그런 이제 개편하거나 그런 내용이 이제 상속세 완화 부분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게 주요하게 보도가 됐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총괄해서 짠 게 이제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 때 이제 세제 쪽을 쭉 총괄하면서 요거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관련돼서도 뭐 관련 브리핑을 했고요. 금요일 날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런 질문이 이제 기자들한테 나왔는데요. 요렇게 그 답변을 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가요.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이제 세제 혜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의 요 발표한 이후에 반응이 좋은 게 쭉 발표 시점 이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목요일, 금요일 증시를 보면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5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그 2년 5개월 만에 이제 최고점을 이제 찍을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특히나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가 주가가 최근에 좀 계속 오르는 분위기인데 지난주 세제 개편은 발표 이후로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것처럼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김병환 후보자가 총괄해서 발표한 이 밸류업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그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증시를 살릴 만한 이슈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매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떠한 입장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병환 후보자가 보통 그 지금 김준우 그 위원장의 경우 한 2년 좀 넘게 그 정도 이제 좀 그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은데 보통 한 1년 반 그 정도 만든다고 보면 저는 가장 고민이 되는 증시 이슈주는 공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달 3일 이제 민당정 협의회에서 그 합의된 발표안을 보면 내년 그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니까 계획대로면 3월 31일 날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한테 그럼 전부 다 재개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들어서 전부 다 재개를 할지 아니면 이 재개하는 조건이 제도 개선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가 못된 상황에서 이걸 또 제기하면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3월 달에 공매도 재개 부분 어느 수위로 그리고 어느 범위로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을 그때까지 끝낼지 이게 그 가장 고민이 되는 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최근 투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게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가 또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관련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의응답을 한 것 중에 그럼 불어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ETF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우선 이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ETF에 관련돼서는 지켜봐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번 달 이제 19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9일 날 시행이 된 다음에 관련된 이제 법이 좀 안착되는데 한두 달이나 쭉 계속 한 3분기에 좀 볼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국회가 이제 9월에 시작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저 법을 바꿔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도입하는 등 친가상자산을 정책을 추진하겠다. 11월 달에 아마 그런 당선이 되면 그런 걸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올해 12월까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그걸 또 금투세 폐지와 엮어서 연장을 시킬지 완화를 시킬지 12월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어떤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나 그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보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좀 불어를 계속 유지할지 그런 것도 김병환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유의깊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후보자에 대해서 속속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